다영이의 모닝콜이에요. 현재 모닝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영이랑 다영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. 숙소 생활을. 그때부터 무려 지금까지 모닝콜이 이 노래예요. 진짜 지금까지? 지금까지. 닭소리 아니야. 닭소리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닭소리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썼던 벨소리긴 한데 아 벨소리래 모닝콜 소리긴 한데 진짜 그래서 저는 다영이랑 연습생 때는 계속 같이 숙소생활하고 같은 방을 썼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매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영이가 또 한 번에 못 일어나죠. 한 번에 절대 못 일어나죠. 알람 한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 울려야 일어나서 근데 저는 잠귀가 되게 밝거든요. 저는 그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선배님이 하는 순간 이렇게 일어나요.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임다영이 저걸 듣고 안 일어나진 않겠지. 그거 좀 기다려요. 다영이가 깰 때까지. 좀 기다려요. 왜냐면 계속 제가 대신 꺼주고 깨우면 이게 버릇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처음에 이게 기다려요. 일어나요. 한 두 번 반복될쯤에 슬슬 이제 약간 좀 거슬려요. 아 저거 내가 꺼야 되나. 그러다가 네 이게 다섯 번째 나올 때 걱정이 돼요. 쟤 혹시 죽은 거 아닌가? 어떻게 저걸 안 일어나지? 이러고 제가 결국 일어나죠. 침대에서 일어나서 끄고 다영아 일어나. 그러다가 일어나죠. 왜 안 일어나지? 그러니까 잠기가 진짜 어두워요. 근데 알람을 진짜 잘 못 듣는 우주선의 대표적인 멤버가 제가 같이 방을 써본 멤버들 중에서는 수빈이 최고고 수빈이 안 일어나는 거? 안 일어나는 거 수빈이 다영이 일단 이렇게 두 명인 것 같아요. 방 쓰던 친구들 중에는 못 일어나 알람을 못 듣는 멤버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여름이가 노래 시작하기 노래 전주 띵 하면 탁 꺼요. 아 맞아. 그러게 근데 진짜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. 저도 잠귀가 진짜 밝은데 진짜 피곤할 때는 알람을 아예 못 들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. 맞아 아주 피곤할 때. 근데 이게 진짜 매일 그러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맞아.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영이 아 근데 이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되니까 다영이는 좀 예외 케이스고요. 이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. 네, 이거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선배님의 Ain't No Other Man 추천해드릴게요.